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탄 퍼스트한과의 나승관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 점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막 점막에 대해서 평소 외래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막은 눈의 깊숙한 안쪽에 있는 빛을 감지해주는 카메라에 비유하면 필름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망막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수형 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망막 점막 또는 망막 암막은 말 그대로 망막이라는 구조물 앞에 막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특발성 망막 점막과 속발성 망막 점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발성은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망막 점막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속발성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망막 점막으로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 망막열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망막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시력저하와 변시증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변시증은 물체가 휘어져서 보이는 증상으로 실제는 일직선인 물체가 휘어져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느려서 시력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 병원에 빨리만 내원하신다면 보통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먹는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치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이 필요합니다. 눈 안쪽에 가운데는 비어있는 게 아니고 유리체라고 불리는 겔 형태의 투명한 물질로 이렇게 차 있는데 이 유리체를 눈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삽입한 기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 뒤에 얇은 망막 점막을 직접 포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